울산에서 태화강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조망권은 시민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건물들이 점점 조망권을 독점하면서 태화강변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 태화강변에 우뚝 솟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최고 높이 54층, 지상에서 200m나 됩니다. 이 건물에서는 태화강과 울산 시가지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 구시가지 주민들은 햇빛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햇빛 뜨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제 얼어 그래 물이 얼어가요. 오분에 근데 한 일주일인가 6일 만에 나왔습니다. 물이 얼어가요. 남구 태화강변의 한 아파트는 7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바로 옆 태화강변을 따라 들어선 5층 미만의 건물들도 조만간 고층 건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팔아가지고 추상복합집을 판다. 18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밤을 보고 판다입니다. 서울에는 밤만 보이면 왜 이렇게 비싸니까. 현재 태화강 주변은 강변 조망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앞쪽에 이런 땅하고 반쪽을 바라보는 땅하고는 가격 차이가 50% 70% 정도 차이 나요. 심지어 배까지도 차이 납니다. 울산시가 경관 문제를 심의하지만 건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용적률은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변 경관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 울산의 도시계획이 전부 결정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번 결정돼서 고시된 이 도시계획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본적인 절대 허물 수 없는 그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적률이거든요. 사유재산 침해와 조망권 확보를 둘러싼 논쟁 속에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